신라 경문왕 때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철감 선사는 이곳의 수려한 산수에 반해 쌍봉사를 지었다고 한다. 철감 선사가 불도에 귀의한 후에 얻은 이름, 즉 도호가 쌍봉이었으므로 사찰명을 쌍봉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철감 선사는 이곳 쌍봉사에서 구산 선문의 하나인 사자산문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후 제자인 징효대사가 뒤를 이어받아 우리나라 4대 정멸보궁의 하나인 지금의 영월법흥사에서 사자산문을 개산하였다. CNN이 발표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개에 포함된 화순 쌍봉사. 쌍봉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인 3층 목탑으로 된 전각이다. 국보로 지정된 법주사 팔상전과 함께 쌍봉사 대웅전은 통일신라 시대의 목탑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기가 힘들고 희귀한 3층 목탑인 쌍봉사 대웅전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총 높이 12m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불전이다. 보물로 지정된 쌍봉사 대웅전은 1984년 한 신도의 부주의로 소실되었다 한다. 1986년에 원형대로 복원되었으나 아쉽게도 문화재 지정에서 해제되고 만다. 철감 선사의 부도로 오르는 길. 댄잎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벗삼아 돌계단을 오른다. 왼편에는 지푸른 야생 차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다성으로 불리는 초이 선사도 이곳 쌍봉사에서 수도하였다고 한다. 자연석으로 된 돌계단을 하나씩 밟고 오르다 보면 철감 선사의 탑비와 부도를 만난다. 철감 선사의 사리를 모신 부도는 사찰 왼편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사실적 표현과 장엄한 장식의 부도는 통일신라 말에 조성된 것이다. 우리나라 석조 부도 중 가장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철감 선사의 부도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철감 선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은 현재 몸돌인 비씨는 없어지고 거북받침과 머릿돌만 남아있다. 거북이의 오른쪽 앞발을 살짝 들어올린 모습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구름 무늬로 장식된 머릿돌 앞면 가운데에는 쌍봉산 고 철감 선사 비명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호성전은 T자형 맞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형태의 매우 아름다운 전각이다. 예전에는 세조의 위패를 봉안했던 전각이었으나 지금은 조주선사와 철감선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차나 한잔 마시게, 즉 끽다거로 유명한 조주선사와 철감선사는 남전 보원선사의 제자로 두 사람은 사형 사제지간이다. 일환 인연으로 오늘날 호성전에는 두 사람의 진영을 나란히 모시게 되었다 한다.
쌍봉사에는 마당에 서 있는 세 그루의 느티나무와 조화를 이룬 3층 목탑인 대웅전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테이블이 있어 잠시 쉬면서 역사가 오래된 사찰의 정취를 즐기는 기쁨도 있다.